옥정문과 네. 그리고 우리 진선문. 진선문. 이 사이에 사이. 임정문에 있는 이 안에. 이거 뭐예요? 이 공간이 네. 사다리골이에요. 네? 여기가요? 아, 그래요? 사다리골이라고? 무슨 얘기? 예. 사다리골? 이게 아, 사다리골입니다. 아, 밑에가 넓나? 예. 아, 그렇네. 그죠? 예. 밑에가 더 넓습니다. 그렇네. 아. 사실 보통 궁을 예. 설계를 하거나 지을 때. 예. 이렇게 사다리 꼴인 거는 아마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그렇네. 예. 계산적으로 한 건가요? 측량 오류한 건가요? 아, 지금 우리 지석삼 씨가 얘기한 대로 측량의 오류 잘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예. 진짜? 바로 이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아, 예. 얘기했던 건축가는 박자청입니다. 박자청. 박자청 선생님. 박자청. 네. 그분이 바로 이곳을 사다리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종이 이 사람을 가둡니다. 아, 너 왜 못 일부러 만들었냐? 그렇게 했는지? 아니, 이거를 왜 사다리꼴로 만드냐? 지금 제대로 재지 그거를 그래서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다 살리려고 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태종이 다시 풀어줬구나. 예, 원한대로 진짜로? 예, 원래대로 예, 그 고지를 꺾지 않고 놔둬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막 피가 막 나고 그러진 않네요. 그죠, 그죠. 위에서 보면 더 심한가 봐. 위에서 봐야 되는 거 같아. 저기에서 금천교 쪽으로 네. 90도로 꺾여요, 꺾여. 또 이제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90도로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전 들어가나요? 아, 좋네. 인정문. 와, 야, 내 스타일이야. 와, 진짜 멋지다.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읍시다. 진짜 멋있어. 너무 자, 멋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진짜 꼴령이 진짜. 왜 이렇게 꼴령이시냐.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아, 먼저 너무 알바 아니에요. 너무 역사 너무 좋아해. 김종국사. 그러니까 인정문은 말 그대로 어진 정치를 해라. 네. 어진 인자. 어진 자에 정치 정자.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왕이 즉위식을 하잖아요. 네. 보통 왕의 즉위식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메인. 예를 들면 경복궁은 근정전.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인정전. 인정전. 근데 왕의 즉위식은 저 안에 인정전이 아닌 이 인정문에서 했다고 그래요. 왜요? 이 문에서? 문 앞에서? 아직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문제입니다. 왜 저 인정전, 바로 저 정전을 놔두고 왜 여기서 했을까요? 자, 만들기 전에 맞아요. 왕에 들어가는 문 픽스시키기 전 이 문을 보면서 어진 정치를 해라! 한 번씩 저는 픽스시키기 전에 픽스 내고 오케이 픽스야! 그러고서 들어가서 픽스요? 네, 픽스 지우씨 왕이 되고 나서 인정 받고 들어가라. 자, 왕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문 앞에서 자, 왕 되고 들어간다. 보통 왕이 즉위를 하려면 선대의 왕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즉 승하하신 어떻게 보면 사실 상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의네, 예의. 그러니까 저 안에서 성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정문에서 사실은 조촐하게 예의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도 포함이 되는 얘기긴 해요. 예, 예, 예. 왕이 되야만 저 인정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촐하게 상중의 즉위식을 하고 바로 예, 들어가는 픽스돼서 픽스. 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거 픽스된 내가 맞췄네. 예, 왕 인증하고 인증하고 들어간다. 픽스 꽝꽝꽝 이해했습니다. 예. 아,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완전 이해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게 인정문입니다. 아, 자, 이제 근데 너무 멋있다. 드디어 여기. 우리가 너무 멋있죠? 아, 너무 바로 멋있다. 이 창덕궁의 정전이죠. 와, 아, 바로 인정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전. 너무 멋있다. 되게 거룩해지지 않아? 뭔가? 짠해, 그리고 또. 자, 여러분. 야, 이거. 이거는 잠시 여러분 진짜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 이 우리 선조들의 어떤 이 기운과 느낌을. 와, 이거 진짜. 어디서 찍어야 돼요, 형? 형,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야, 너무 멋있다. 여기서 찍었어야 돼? 여기 진짜 웅장하다. 너무 멋있다, 여기. 와. 너무 웅장한데요? 진짜 멋있네. 이게 바로 사라진다. 이 궁궐 안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아, 멋있다. 예, 바로 정전이라고 합니다. 아. 인정전이에요. 와, 진짜 멋있다. 네. 너무 멋있죠?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묘비 같은 건 뭡니까? 진짜. 여기 있는 거 이거 묘비 같은 건 뭡니까? 이거 이제 그 자, 이건 묘비가 아니고요. 신화대. 자, 제가 이거 정일 이건 묘비가 아니고요. 네. 자, 제가 이거를 또 얘기를 드릴게요. 팔포. 자, 저를 묘비라고. 야, 난 진짜 조상님들께서 진짜 이걸 뭐라고.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묘비라고. 이거 사과 드려야죠, 이거. 묘비. 물어보잖아요. 저기 정팔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정팔품 써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뭐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게 품계석입니다. 정
1품, 2품. 직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따지면. 네. 네. 여러분, 네. 드라마를 보거나 혹시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그 큰 정전 앞에서 네. 양쪽의 신하들이 이제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곳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신 분. 오른쪽은 문반, 왼쪽은 무반. 아, 맞아. 문반과 무반. 여러분 양반이 반, 바로 그래서 반이래, 반. 이 문반과 무반을 합친 게 양반이에요. 종국이랑 예. 우리 동현이는 무인죠. 무인. 아니죠. 성 바뀌죠. 왜 여기 들어와요? 양반. 진짜.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닥을 보세요. 네. 이 바닥이 거칠거칠한 돌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요. 반질반질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아. 이게 박석이라고 하는데 야, 진짜 진짜요? 왜 눈이 박청분이 아니 왜냐면 오래 서 있으면 그래 신하들이 오래 서 있으면 아니 그게 그 역사 고개를 그 선생님 왕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맞아 저도 아니 왜냐면 이게 눈 부신다는 걸 누가 고증했습니까? 맞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책에 나와요? 이게 이 거칠거칠한 사람이 아니 강정의 유심이에요. 그죠?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어 예 아니 뭐 눈이 부신다고 왕이 일단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아니,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후세가 내가, 후세가 그럼 네. 가세요. 아니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가 나 있어. 투어 빠져 투어 빠져. 그잖아. 자 일로 오세요 오세요. 후세가 그냥. 자 그래서 그래. 문반 무반 무반 네, 그럴 수 있어요. 문반 요즘은 또 드라마가 둘이 합쳐서 양반. 네. 인정전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게 혹시 뭡니까? 2층 집이요. 저는 보입니다. 무궁화 다섯 개요. 무궁화가 아닙니다, 저게. 아니요. 오약꽃이에요. 오약꽃이에요? 오약꽃. 자, 이것도 조금 사실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약꽃. 오약꽃. 네. 나중에 이제 그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네. 네. 황제의 나라죠. 네. 그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저 오약꽃. 아. 네. 사실 한자로 따지면은 그 이씨. 네. 이씨. 예. 이씨가 오약니. 예, 그래서 저 오얏꽃. 오얏꽃. 예. 오야. 근데 이게 또 네. 지금도 치열하게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대한제국의 네. 상징이냐 아니면 일제가 우리의 그 어떤 대한제국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아,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얏꽃도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네. 겉에 보시면 저 문이 황금색이죠. 네. 고유의 어떤 그 궁의 모습은 보통 저기에 녹색, 네, 푸른 녹색. 네. 네. 뭐 그런 색이 바뀌었구나. 네. 그것은 황제. 황제. 그렇지. 황제의 색입니다. 황제. 그래서 황금색으로 네, 저기를 이렇게. 아, 대한제국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 네.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맞네. 너무 많아요. 묶는다, 여기 묶는다. 저기 양 옆에 화로. 화로 같은 게 있죠. 네. 저기 양 옆에 화로. 화로 같은 게 있죠. 네. 저기 뭔지 압니까? 약간 난로 같은 거 아니에요? 난로. 화로요, 자, 화로. 난로 아닙니다. 화로. 화로 아닙니다. 물이었나? 깃발 꽂는 거? 깃발 꽂는 거 아니고. 자, 물을 담아놨어요. 왜 물을 담아놨을까요? 세수! 아, 귀 닦는 거! 세수! 지국의 정답! 정답! 화재! 아니에요! 옛날에 화재, 소화전! 화재. 옛날에 소화전! 화재! 화재! 바로 저 물을 넣는 것은 화재, 화마를 막기 위해. 그래! 내가 얘기 그러니까 저걸로 물을 넣어 껴진다는 의미보다도 다 나무여가지고 말 그대로 나무였기 때문에 화재에 가장 취약해서 바로 그런 화기를 막는다. 소화전, 소화전. 예, 저것은 바로 저 물을 넣는 것은 저건 드무라고 해요. 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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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물. 드무가 아니라 드무가 아니라 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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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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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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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이거 이번에 알았어요. 어떤 거예요 또? 저 그 궁 밑에 처마 밑에 그물 같은 게 있죠. 아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물이 있어요? 그 아, 저거를 저게 예전에도 놓은 네. 거예요, 저게? 자, 근데 이게 저는 최근에 문화재 관리를 하는 지금 우리가 이걸 그래, 나 그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예전부터 저게 있었다고 진짜? 그래? 진짜요? 예. 네.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나도 맞아요. 예전부터 저게 있었다고 진짜? 그물을? 예. 네. 왜요? 새 자, 새가 들어가서 똥 싸고 그러면은 정답입니다. 그렇지. 아, 정답입니다. 새집 때문에. 이야. 아, 감사합니다. 자, 정답입니다. 아.
부식되니까 부식되니까. 저기요 근데 아니, 정확한 정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정답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가 선생님 맞아요. 새가 똥 싸는 거 아니고 부식되니까, 자, 새가 집을 짓는 거. 자 여러분 새집 지금 말한 대로 집 짓는 거? 새가 집을 짓고 새가 똥을 싸고 네. 바로 목재나 이런 것이 가장 부식되, 부식되는 취약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아, 맞추고 싶다. 망. 뭔 무 아니에요 저것도? 조망. 다망. 아, 힌트는 예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씨. 클린턴 씨. 클린턴. 부시. 부시 정답입니다. 부시. 부시 정답입니다. 부시. 자, 저걸 부시라고 합니다. 부시. 아. 자, 일단 옆으로 좀. 예전에는 명주실로 저걸 만들었대요. 아. 야,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구조가 쳤어? 구조가 새가 집짓기 딱 좋은 구조예요. 자, 아, 근데 저 거지. 자, 저걸 부시라고 합니다. 부시. 자, 일단 옆으로 좀 볼게요. 뭐 없어요? 네. 이거 부시, 부시. 너, 일단 옆으로. 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부시. 이건 아니야. 이거 뭐 이것까지 줘요.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이거 과해. 그래, 과해. 과해. 계속 줘. 아, 새 집도 과했어. 부시가 어려운 건데. 근데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 진짜. 진짜. 와, 이 노란색 문이 너무 예쁘네. 야. 노란색이 아니고 황금색입니다. 이거 황금색 문이. 야, 황금문. 아유, 참.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방이 좀 있겠지 많겠지? 야 그럼 여기 그치 원룸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중간에서 연애하고 대형 파티룸에 대형 파티룸 여기 왜 커튼이 있어? 아 커튼이 옛날 커튼 아 그런... 커튼이 진짜 이거 아니 저기 커튼이 있어 그리고 전등이 있어요 전등 등이 있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와요? 들어오게 와 자 그래서 그 저 전등이 진짜예요? 진짜 불이 들어왔어? 진짜 불이 들어와요 저 이번에 안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커튼은요 커튼도 자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바로 저 커튼도 그 시대에 아 빌려왔대 예. 진짜? 예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역사가 숨어 있어요. 아, 그래. 원래는 지금 바닥을 보시면 예. 바닥이 마루죠. 마루죠. 원래는 마루가 아닙니다. 아, 뭐였어요? 예 근데 이게 일제 시대에 이 안을 연회장으로 꾸몄어요. 아 그럼 연회장. 원래 뭐였을까 바닥이? 원래는 아, 돌이 여기도 이제 아마 돌이에요. 아. 예. 근데도 마루 바닥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또 예.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 우리 뭐 학자분들이라든가 많은 예. 예. 바로 하하씨가 얘기한 대로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 그럼 이것 또한 이대로 아픈, 그냥 놔둔 역사야. 아픔도 맞습니다. 예. 역사지. 와, 여기는 순종께서 계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예. 예. 예, 바로 조선 500 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일본으로 끌려가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건 영친왕입니다. 아 영친왕이고 설치는 거 1등이다 설치는 거 되게 옛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르시죠? 아니 아 우리 마음에서 소문이 그렇게 들었는데 일본으로 그렇게 가신 분은 영친왕하고 덕혜옹주 덕혜옹주 맞아 영화 봤어 덕혜옹주께서는 일본으로 가서 정략결혼을 하고 거기 오래 지내시다가 나중에 귀국을 하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귀국하셨죠, 귀국하셨죠. 나이 엄청 들어서. 바로 이곳 낙선제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또 선정전. 선정전? 야, 이것도 이걸 보게 되네. 선정전. 바로 저희가 이제 저기를 가거든요. 여기요. 예. 파란 지붕이요? 파란 지붕. 자. 지붕색이 달라. 왜 색이 달라? 지붕색이 달라요. 뭐죠? 시내가 도착했네. 지붕색이 달라요. 왜 색이 달라? 저 집이다. 정답. 아. 정답 뭐예요? 지내시는 곳. 저기는 예. 그 저분이 사는 거예요. 누구요? 여왕. 형님, 선생님. 예. 화장실이죠. 아니. 목욕탕. 별관. 자, 이게 여러분 저도 이걸 그냥 왔어요. 이거 뭐 새로 만들었나? 아닙니다. 옛날부터 저런 생각. 원래부터 저런 생각. 예전부터. 아 예전에. 나 이번에 한 건 줄 알았잖아. 왕의 아들. 침실. 이유. 자 그 이유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이타 강사 유재석이 좀 잠깐 보시죠. 침실. 이거 놀라워요. 이거 또 여기 엄청난 역사가 좀 들어 있습니다. 궁 마루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밑에 쳐져 있는 궁을 뭐라 그랬죠? 네? 부시. 부시 드무. 드무는 뭐지? 드무는 뭐더라? 드무는 저거. 부시. 저기 물. 물. 아, 물이 드무. 물 드무. 그물 무시. 드무. 부시 드무.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와, 여기 색감이. 오.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오, 색 진한 블루. 난 저 색깔이 요즘 색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저 코발트 블루. 저 자동차 색으로 하면 되게 예뻐. 야. 우와! 진짜 예, 이곳은 말이죠. 우리 그 지금 선정문이라고 좀 써 있지 않습니까? 선정. 무엇보다 이 선정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후궁이 있는 곳? 여기 선정제는 바로 임금님의 집무 공간입니다. 아, 왜 이렇게 집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영회, 이런 행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신하들과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놓고 얘기를 여기야? 하고 예, 그런 바로 집무 공간이에요. 네, 편전이라고 합니다. 좀 편전! 아! 아, 편전! 이 선정전은 말이죠, 편전이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편전 많이 들었죠. 예. 자,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얘기들. 왕께서 편전에 드십니다. 맞아, 맞아. 외인들의 죄를 사면하여 주시옵소서. 명하노라. 아, 거기구나. 바로 집무실에. 편전이구나. 집무실, 집무실.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단어가 편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편전 많이 들었죠? 네. 어, 진짜 안 지치네요, 오늘. 자, 그래서 왕의 그 집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왜 이 선정정만 창덕궁 내에서? 자, 다른 집은 보세요. 그러게. 똑같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자, 왜 푸른색? 반짝반짝 빛이 나라. 평정심, 평정심. 자, 이것은요. 여기에서 또 아까 나오지만 광해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 광해군! 자, 일단 들어가서 좀. 예, 예. 아, 이제야 이런 소리가 들리.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오. 자, 이것은요. 예. 아, 광해군은 뭐 살짝 얘기를 했긴 했었습니다만 예. 인왕산 쪽에 인경궁이라는 것을 또 지었어요. 인경궁. 아, 인경궁. 인경궁. 진짜. 인경궁. 인경궁. 근데 그 인경궁을 예, 이 푸른 기와로 예, 해서 인조가 예쁘다. 아까 얘기 드렸죠. 예. 예. 인조 반정으로 한 이후에 인경궁의 광정전의 기와를 뜯어다가 여기에 기와를 맞죠. 아, 진짜. 네. 비싸 보인다. 예. 네. 광정전이라고 야, 하는. 야, 그리고 야, 빛이나. 아, 완전 블루블랙. 예. 블루에 블루. 블루블랙. 이리 와서 보세요. 야. 근데 멋있다. 근데 아까 얘기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인경궁. 아까 광해군이 지었던 그 예, 광전전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뜯어다가 인조가 예, 여기를 어쨌든 광해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광해군이 그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에 글로 가라. 해서 광해군이 거기다가 궐을 짓습니다. 궁을. 지어라. 그런 궁을 또 그렇게 지었고 예, 예 여기를 만들었대요. 아, 근데 진짜 멋있네.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너 진짜 내 인정할게. 예, 예. 공부를 또 하셨잖아요. 예. 얘가 예, 이 진짜, 지식이 진짜. 이렇게 있던 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마치 며칠은 그러니까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조용히. 대단하네. 아 근데 제가 워낙에 역사를 좋아하고 예. 창경궁을 진짜 저도 처음 아, 이렇게 하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미를 떨어서 언제 외웠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야기잖아요. 네. 이야기예요. 재밌는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지 들으면 돼요. 아 진짜 맞아요. 네. 난 못하거든. 진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푸른 귀화는 그 당시에도 정말 네. 비쌌다 그래요. 아 네. 비싸 보이네. 그래서 네. 이 원료가 그 당시에 정말 귀한 화약을 만드는 재료였다고. 아하. 전쟁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를 잘했어요. 예. 광해군이 바로 임진왜란 후에 그렇죠. 왜란 후에 이제 그 예. 왕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왜란 후니까 얼마나 그런 화약이 귀하겠어요. 전쟁. 그 당시에도 청교환은 굉장히 좀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완전 플렉스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푸르게 예. 뭔가 왕의 권위가 좀 더해지는 예.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도 보이고. 네 예, 맞아요. 지금 예. 기와장 저렇게 할 때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 재정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말이야 돈을 막 써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잘린만 했어 또 근데 재밌죠?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역사 얘기는 참 재밌어요